그렇다면 오늘 이런 움직임들 속에서 과연 우리 장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방향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장 혼조 마감됐습니다. 금요일장 우리 양대 시장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 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상승 출발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하루 만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상승 예상하신 배경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미국 다우지수라든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이제 하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하락에 대한 기운들이 많이 느껴지지만 우선은 저는 한미정상회담에 일단 가능성을 좀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표들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본다면 5월 마켓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는 이제 61.5포인트가 나오면서 전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가 65.3포인트로 나오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서비스업 PMI 지수 같은 경우도 70.1포인트가 나왔고요. 전월 대비 5.4포인트 올라서 집계일에 최고치의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낙관적 전망에 따라서 이제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펀디멘탈 지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여름 내내 강한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급등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주요한 부분입니다. 경제 성장이 이렇게 지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급등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FOMC 언급에서 연준이 최초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위원들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뭐 구인난에 따라서 뭐 아마존, 맥도날드에 이어서 언더아머까지 임금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나왔었고요. 이러한 것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우려를 부채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뭐 한미 정상회담도 말씀해 주셨고 글로벌 경기 상황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기업 실적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질적으로도 좋아졌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나오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들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지 전략 말씀 주시죠. 네. 우선은 일단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센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오늘 증시도 전강 후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적인 처음에 강세로 출발하면서 지속적인 강보합 강세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는 이벤트가 주말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강세의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미정상회담 관련된 수혜주 위주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이 170조 규모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 반도체 비메모리 섹터 중소형주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제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이 신규 파운드리 공장이 들어가는 관련된 수혜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것이 좀 나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특히 이제 그에 따른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에 따른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이벤트가 또 유가에 관련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IAEA에서 임시 핵 사찰 종료에 따른 그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또 유가에 관련된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로 인해서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부분들은 이제 바이오 쪽이죠. 이 모더나 위탁 생산 확장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또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 메신저 RNA 방식의 백신 관련된 주식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산화 및 관련 기술주,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부분들은 바로 미사일 주권 회복에 따라서 이 관련된 방산 업종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회복에 따라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